화천에는 한 해 동안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축제장과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산천어 축제에 집중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겨울철에만 몰리고 있어서 사계절 관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의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2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천어 축제 관광객이 130만 명을 넘어 전체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관광객이 148만 명으로 55%를 차지해 사실상 1월 산천어 축제 기간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어 쪽배 축제와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여름철 관광객은 79만 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천을 찾는 관광객의 85%가 겨울과 여름에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반면 봄철 관광객은 6%, 가을철 관광객은 9%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이에 따라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관광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댐을 중심으로 평화와 생태가 접목된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를 조성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평화 유령공원도 만들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에 세계 최대의 평화 관련 벽화도 조성하게 되면 아마 평화의 댐이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휴양형 관광 자원화와 창작문화 아트하우스, 청소년 야영장 등을 조성하고 다섯 개 코스로 관광지를 개발해 사계 투어 관광 상품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개발을 비롯해 테마 펜션 열차 등과 같은 특색 있는 숙박시설과 계절에 상관없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